인생이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영역과 계획. 그슬을 역, 나그네 려, 진할 과, 손, 객. 길 가는 나그네와 같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말해서 영역 과객이라. 세상은 여관과 같고 인생은 그곳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이 영역 과객이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관하여 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인생이란 질문에 말하는 사람의 견해가 다른 것은 말하는 사람의 사고, 생각할 사, 상고할 고가 사고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세월이 그 흔적들 속에서 얻은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기원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 라고 사람의 기원을 말한 28분 동안에 KBS 동물의 TV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 한번 참고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며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성기철 장로님께서 4시간 30분 동안 성기철 장로님이 진지한 말씀을 하심을 또한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 역시 인생이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국어 사전에서 보면 인생이란 인을, 사람 인을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날 생자입니다. 건강할 때 사랑 있고,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사람 인자를 함언으로 보면 쓰러지는 자를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치고 있음을 봅니다. 보세요. 혼자 서 있으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를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치고 있습니다. 받치죠. 그 받치는 부분은 옆구리입니다. 옆구리에서 다 받치. 지게
해를 바치는 것처럼 바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여자 하와를 만들어 짝을 지어 주시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자 여자라 칭하리라 하십니다. 그 하와가 사탄과 대화를 하다가 아담을 돕는 자가 남편을 돕는 자가 아니라 사탄을 돕는 자가 되어버려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도우라고 창조주 하나님은 만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는 자를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인 자. 받침대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인 자를 봅니다. 인생,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람의 생존과 생애, 사람이 살아가는 기간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인생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표기한다면, life, 살아있는 삶, 생명, 목숨, 생명체, lifetime, 일생, 평생, 생애 등을 말하게 됩니다. lives는 life의 복수입니다. live는 동사로서 특정한 장소에 살다, 거주하다, 죽지 않고 살다, 생존하다 등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열어보게 되는 듯합니다. 아무튼 인생이란 살아있는 순간의 삶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살아있는 순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인생이 살고 있는 목적이 또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삶의 이전이 있을 것이고, 삶의 이유가 있음을 봅니다. 자, 현재가 있으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간을 말할 때, 현재 할 때는 현재 속에는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간, 지금, 하는 그 순간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살고 있는 목적이 있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물건의 존재 가치와 현재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인생 역시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불러보던 노래가 하나 생각납니다. 김숙야 씨가 작사하고 김호길 씨가 작곡한 희준 씨가,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 하숙생이 있습니다. 이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구름이 흘러가듯 여울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제가 젊었을 때 한동안 잘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인생이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는 저희 젊은 시절에 즐겨 불러보던 노래였습니다. 인생을 잘 그려준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것인가 말입니다.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이든 철학자이든 문예인이든 등등 모두가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인생에는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인생을 나그네로 지칭하고 있음을 봅니다. 한 곳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심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말씀을 뽑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누구 감독?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절제하며, 근심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목사님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합니까? 할 말은 여기에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찬송가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손 잡고 가소서.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손 잡고 가소서. 나그네와 같은 내손 잡고 가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508장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머자나 갈곳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그네 세상 살이하는 가운데에 눈물 많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다짐을 저도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는 나그네 오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숙생이라는 노랫말 가사에 그 증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출발지가 어딥니까? 진화론 자들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숭이를 조상으로 잘 모셔야 하겠는데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약을 올리고 골리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사건이 단한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원숭이가 변하여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이요. 당신의 조상이 원숭이인가? 못된 소리 하지 말고 창조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아메바가 진화되어서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라 태조는 큰알 속에서 나왔다고 하여 박혁거세라고 합니다. 소공벌에서 나정박림에서 말 울음 소리를 듣고 달려가 봤더니 말은 없고 알이 하나 있어서 그 알을 깨어보니
한 아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느 노인이 아들이 없어 걱정하는데 복숭아가 강에 떠내려가는데 그것을 쪼개어 보니 남자아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 개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느니라.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그 인생, 어디로 갈것 같습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지요. 모두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도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인생의 출발지가 어디냐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고향입니다. 이게 인생의 고향,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인생의 고향,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 답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이 인간 인생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온 목적이 뭡니까? 모든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시계가 목적은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그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만약 시간이 빨리 가버린다든지, 시간이 느린 것처럼 천천히 간다든지 하면은 그 시계는 목적, 그 시계의 목적, 사명을 상실한 겁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기계론적 인생관에 대하여 본다면 부정모혈로 출생하여 노인으로 늙어 죽는 것이다. 부정모혈. 아버지의 정수와 어머니의 피란 뜻에서 자식은 부모의 뼈와 피를 물려 받은 것이라 하여서 아비부 정미할 정 어미모 피혈 그 부정모혈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난자와 정자를 통하여서 만나서 태어나 살다가 늙어서 죽는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가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난더 이상 난 살지 않겠습니다. 목적론적 인생관에 의하여 본다면 만들어진 모든 물건이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듯이 인생 역시 목적이 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 태어났으면 사람의 생명,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서 나그네 갈 곳이 어딥니까? 그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뜻없이 왔다가 구름이 흘러가듯 허무하게 그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젊었을 때는 그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난더 이상 살 가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순간 나는 내 생을 정리하겠어요. 인생의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로마서 14장 8절, 빌립보 1장 8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 외워져도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사업가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이며,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적을 막기 위하여 국방부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요,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빌립보 1장 11절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종류의 인생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거미 같은 인생.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그저 해를 끼치는 거미 같은 인생. 그리고 개미와 같은 인생이 또 있습니다. 저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 무리들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꿀벌 같은 인생이 또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놓으면 양본가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잘 사용하고 먹고 즐기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하. 인생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불교에서 말을 합니다. 너는 공이라 생각하라? 너희의 존재는 허무의 세계로 가리라. 불교에서 하는 말이니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는 공이라 비리공짜입니다. 너는 공이라 생각,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의 존재는 허무의 세계로 가리라. 아니 이렇게 허무의 세계로 가버리고 마는 그 끝나는 그거 그러기 위해서 앙당거리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파문교에서 말을 합니다. 무덤은 영원한 안식처다. 그래서 무덤을 잘 관리합니까? 그 무덤 잘 관리해 보니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 딸들이 아버지의 산소를 무덤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그 주말이면 방문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아들, 딸들이 아버지를 찾듯이 아버지를 찾는 가운데에서 손주, 손자가 태어났으니 손주, 손자가 아버지 묘소도 찾아가고 할아버지 묘소도 찾아가고 자, 그럴 겁니다. 그 손주, 손자가 또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증손자들이 증조 할아버지 묘소를 얼마나 찾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주인 없는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건 파헤쳐 버리죠, 또. 파문교에서 무덤은 영원한 안식처라고 말하였지만, 과연 그것이 그렇다면은 전부 죽음으로 가야죠. 마지막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무덤이 없어지게 그대로 그냥 동물이 뜯어먹고 말겠네요. 유교에서는 하는 말이 살아 생전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될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 생전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 될 일을 어떻게 말겠느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또한 곳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가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창조한? 창조주가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곳에 우리 모두를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은 살다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로 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 영원한 저 천국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재강림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들림을 받아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어느덧 세월의 흔적이 남긴 인생 계급장이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계급장이 일병입니까? 아니면 이등병입니까? 아니면 병장입니까? 인생 계급장이 줄줄이 붙어 언젠가는 그 인생 계급장을 가지고 눈을 감고 떠나가는 그 순간 어디로 갈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 영원한 그곳, 우리 함께 그곳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The Lord Jesus Christ be with the Spirit. Christ be with you. Amen.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